계단과 작은 턱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1층이 있는 삶을 외쳐왔는데요. 법원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같은 이동약자를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조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당사자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라며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지난 10일 GS리테일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와 출입문을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어려운 경우 이동식 경사로 또는 호출배를 통한 구매 보조 서비스 제공을 명시했고 가맹점에 대한 환경 개선과 비용의 20%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의 민간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 시설에서 제외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법 위헌적 시행령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턱과 계단에 가로막혔던 1층에 있는 삶을 실현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고 나아가 정부를 향해 편의 제공 의무 예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 시행령을 폐지해 적극적인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